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먼저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하이브 주목하고 있네요. 바라우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정의업종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G유플러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 SDI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어제 우리 증시가 뭐 장 초반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뉴욕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뭐 투자 심리 위축이 계속 좀 진행이 된다. 어떤 뭐 이유를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투자 심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 기초 여건,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어떤 그 거시 변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확답을 주기가 힘든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단계적으로 뭐 2,400이다 뭐 지지 구간라 뭐 구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술 이 어떤 지지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략을 짤 때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확실히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더 갈지 이 부분을 또 고민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현금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현재는 너무 좀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반등했을 때 종목들을 찾는 전략 그리고 확실한 종목을 더욱더 물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배경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간에 꺾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전략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지지선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서 반등이 나올지 고민할 시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세가 잠시 멈췄던 시장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2,500포인트까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가가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하면 어제 미국장이 이제 막 악재를 보이면서 급락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립이라고 의견은 들었지만은 아무래도 뭐 하락 쪽이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제가 조금 주목했던 포인트는 어제 발표했던 새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증시 반등에 대한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 이제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좀 끼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저희가 좀 고민해 볼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법인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고 가평구간도 단순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이제 한 112개 정도 되고요. 이 기업들이 코스피 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78%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법인세 감면에 대한 수혜를 인하에 대한 수혜를 본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당장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요소가 될지라도 뭐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다 개별적인 이슈도 좀 봐야 될 건데요. 뭐 삼성전자나 삼성 SDI가 전기차 공동개발 TF 발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확인을 못 해준다라고는 했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하나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올 초에 삼성이 로봇 회사 인수한다라는 M&A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2차, 3차 상승했던 부분 생각해보면 뭐 이러한 개별적인 모멘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경작지가 25% 정도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식량 위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이제 디지털 유로 발행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장 막판에 움직였었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에도 단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차장님. 네, 제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멘텀과 어떤 이익 성장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바로 에코프로 게임입니다. 에코프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증권사에서도 강하게 지금 시장이 안 좋더라도 목표 주가를 높이고 매수 관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그 에코프로뱀의 이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월달 풀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죠. 좀 판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자재 가격 반영하면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마진 부분을 훼손이 지금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 말에 조기 가동됐던 CAM6 같은 경우 36,000톤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풀 가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하량 증가까지도 계속 지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을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차가 바로 포드 F 시리즈인데요. 우선 40년 연속 미국 신차 판매 1위를 기록했던 걸 보면 이 에코프로뱀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트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수주나 수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 고객사라고 하시는 푸드나 어떤 BMW의 이 전기차 판매 증가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실적이나 수준은 이상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 관점에 어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주가가 꼿꼿꼿했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에코프로뱀의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이 에코프로뱀의 어떤 그 이상의 주가를 보는 상태에서 매도를 안 한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수 관점상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에코프로뱀을 비롯한 2차 전지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우선 저는 오늘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삼성 SDI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전기차 공동개발과 관련된 TF를 발족했다는 내용이 있었었고요. 또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게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이 한번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2차, 3차 관련된 이제 기사라든지 뭐 내용들이 양산이 되고 새롭게 이제 정보가 접수가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가 가진 강점,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 소재 관련주들이 가진 강점은 결국 이제 메탈 가격에 대한 판매 가격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제 메탈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젠5라고 하는 차세대 모델이죠. 배터리가 지금 다양한 모델들에 이제 채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이제 표준화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뭐 배터리 전문 업체가 아니라 이제 분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CATL과 같은 경쟁사 대비했을 때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뭐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다시 뭐 본래 가치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 매출이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당장의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플레이도 가능할 것이고 실적을 기반한 플레이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늘 같은 장이라면 충분히 충분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삼성 SDI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